안녕하세요. 향로봉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들깨 모종 자란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자리가 지난 6월 20일에 한 3주 전이죠. 한지형 6종 마늘을 캤던 한 150평 되는 그런 밭인데, 여기에다가 지금 아버지께서 들깨 모종을 이렇게 한 구멍당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랑 간격은 한 70cm, 그리고 주간 거리는 50cm 정도로다가 해가지고서 열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잘 심어 놨는데, 요거 심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비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모종이 활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. 보통 들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삼겹살 먹을 때 많이 먹는 들깨 잎을 수확하는 그런 종자하고, 이렇게 종실, 그러니까 들깨 씨앗을 수확하는 그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, 이렇게 들깨를 재배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자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심어야 되겠습니다. 종실을, 그러니까 씨앗을 수확하는 종자인지, 아니면 잎을 수확하는 그 종자인지,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심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. 이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종 기르는 기간이 약한 20일 정도 그렇게 되니까, 농촌진흥청에서 얘기할 때 6월 20일경에 그 심은 6월 20일경에 심은 그 들깨 그 씨앗이 가장 수확이 많다,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6월 초순경에는 들깨 모종을 좀 심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일 정도 키운 다음에 6월 20일경에서 한 6월, 늦어도 6월 말, 그 다음에 뭐 7월 초순까지 해도 되겠죠. 그때까지 이렇게 심게 되면은 9월 중순에서 9월 한 30일까지 수확을 하면 되겠고요. 들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모작이 가능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작물입니다. 마늘을 한지형 6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심어서 다음 해 6월에 수확을 하게 되고, 그 나머지 5개월 동안에 남는 밭을 이용해서 심는 작물 중에 들깨가 이렇게 가장 기간이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밭을 1년에 두 번씩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작물입니다. 바로 옆에 보시는 그 옥수수 밭,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염이 나와 있는데요. 옥수수 수확하는 거, 그런 거 보시려면은 수염이 나온 지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요 수염이 꾸덕꾸덕하게 말라가는데, 그게 한 7월 20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수염이 난 다음에 한 20일 후면은 아주 맛있는 이제 옥수수가 되는데, 그 옥수수를 수확한 다음에는 바로 이 옥수수 숲을 베어 가지고서 건조시키는데, 요 옥수수 심은 그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들깨 모종을 심어 놓고서 이한 톨의 밭이라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 예전에 그러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관행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쪽에도 심습니다. 그래봤자 요게 한 20일 정도 있으면은 이 옥수수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들깨가 자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.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한 중순, 그때 되면은 잎이 이제 녹병,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잎 뒷면으로다가 마치 이제 쇠에서 녹이 스른 것처럼, 그러한 것처럼 변하는데, 녹병 이외에는 크게 다른 질병이 없어서 특별하게 방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아주 그냥 손쉬운 작물이지요. 그리고 들깨를 좀 많이 좀더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키가 한 1m 정도 자랐을 때그맨 꼭대기에 있는 그 순을, 적심을 해주게 되면은 그양 옆으로다가 들깨 가지가
많이 나와가지고서 참깨와는 달리 그 가지가 가지치기가 많이 되게 되면은 그 들깨의 그 씨앗이 씨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들깨는 이제 적심을 해주는 게 수확량을 늘리는데 아주 좋은 그 방편이 되겠습니다.